여기가 혹시 무릎이 닿기 전에 모든 걸 꿰뚫어 본다는 무릎 파! 자, 얘들아! 세 명! 세 명! 어? 걸렸다! 걸렸다! 엎드리세요, 엎드리세요! 인디아! 뱀! 도넛즈! 예, 아, 이렇게 엄청난 분을, 예. 어, 예, 아. 어, 조심해서, 예. 아, 예. 아,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 어린이들을 사로잡은 뽀로로를 탄생시킨 뽀로로 아빠! 전 세계 120여개국의 수출 한국 애니메이션의 새 역사를 쓴 CEO! 드디어 그가 왔다! 뽀로로 아빠 최종이! 오늘 시청률 네. 보장합니다. 약속할 수 있습니다. 몇 퍼센트 정도? 한 50% 정도. 영 유아들이 좀 깨있다면. 이 시간에 아이들이 안 자고 있을까요? 사실 뭐 자녀분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사실 뽀로로를 네.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겁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뭐 어르신들이나 아마 젊은 층에서는 뽀로로가 뭔데? 도대체 이제 뽀로로 아빠까지 출연하시는 거예요라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뽀로로를 모른다면. 다시 한번 더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현재 전 세계 120여 개국의 이 뽀로로 캐릭터가 수출이 되고 있고요. 동심을 사로잡고 있는 뽀롱뽀롱 뽀로로를 만드신 뽀로로의 아빠가 되겠습니다. 가장 유명한 신조어가 보통령. 아이들의 대통령. 예, 보통령. 뽀느님. 뽀느님. 예, 뽀통령 뽀느님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낼 정도로 그야말로, 예. 그리고 이 뽀로로 이 브랜드 가치가 얼마 전에 나왔잖아요, 신문에. 뭐라고요? 3,700억. 예? 3,700억? 3,700억! 예, 가요. 예. 정말 대박인 거죠, 맞습니까? 오, 서울 통상사로 진흥원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국내 주요 캐릭터들의 브랜드 가치를 산정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뽀로로가 정확히 아마 3,890억. 소위 말해서 1년 매출이 그러면? 예, 저희한테 들어오는 로얄티가 연간 120억 정도가 됩니다. 그 로얄티를 기준으로 해서 국내에서 과연 뽀로로의 상품이 얼마만큼 만들어져서 판매가 되고 있는지 예. 체크를 해보니까 대략 연간 한 5,200억 원 정도의 상품들이 우리 진짜 뽀로로를 참 재미있고 그냥 편안하게 봐봤는데 뽀로로가 보통 분이 아니네요. 보통 친구 아니네요. 한국 연예인 중에서 돈 제일 많이 벌어요. 1등, 1등, 단독 1등. 진정한 달류트 타는 겁니다. 예. 건방질 때도 됐는데 이제. 그러잖아.